이렇게 그냥 이방저방 옮겨다니다가 긁히기라도 하면 이거 제가 못 받을지도 몰라요. 그럼 조심하세요. 이거 말이죠.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지. 나까지 마음이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온다. 알겠습니다. 이건 제가 방에다 잘 보관하겠습니다. 야, 그래. 야, 만져, 만져. 야, 위로 가. 아이고, 아이고. 왜 그러냐.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설마, 설마 우리 백자가? 어? 아유, 나 낚시 한 잔 죽어버렸어 이거. 이게 시방 뭘 깨먹은 거야? 아니 아니 할아버지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경철아,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신호 그거. 아, 아이고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. 아, 이 가리 도자기 가지고 나왔다가 잘못해서 세숫대야를 받는 바람에. 뭐야? 아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. 아이고 아버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아버마한테 이렇게 백자리로 동철이가 왜 깨먹어. 왜? 아니, 죄송합니다. 저보다도 동철이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네요. 아이고 맞네. 맞아 우리 백자가 등이 먹고. 아이고 백자야. 아이고 백자야.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이거 다 제가 부주의 탓이거든요. 용서해주세요 할아버지. 죄송합니다. 예 사람 저 환장하겠다. 아이고 얼마짜린데 이게. 아이고 백자야. 아이고 백자야. 할아버님 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저녁 때 안골 어르신 께서 깨신 분을 하시면 안 될까요? 어? 뭐가 어째요? 아 내가 이걸 왜 깨? 아 그냥 겁만 줬을 뿐이란 말이야. 아이고 백자야. 아이고 백자야. 말도 말어. 난 누구네 초상만 줄 알았어. 아까 보니까는 안골 어르신이 거의 울면서 가시더라고. 욕심이 하늘 불렀네요. 그게 얼마짜린데 채속이 다 타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러게 쿨통풍은요 이렇게 그냥 던져도 안 깨지고 보관하기 쉬운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실성했어? 춘삼을 봄바람에 부채질하게 어디 싸구려 부채를 갖고 와가지고 허풍이 허풍아. 아이고 회장님은 맨날 이 아이고 싸구려가 쏙 편한 거예요. 그냥 하여간에 400만 원짜리 백자가 와장창 깨졌으니 그냥 두 어르신 속도 와장창 깨지셨겠네요. 아이 실수는 동철이가 했잖아요. 좀 전에 옆에 동철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새까맣게 탄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 백자야. 아이고 백자야. 아, 아버지 기운을 내세요. 아이고. 이러실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맞아. 아버님 이것 좀 잡숴보세요. 그리고 그 도자기는 잠시만 입고 계세요. 잠시만요. 아버님. 나가. 아무것도 먹기 싫어. 보기 싫어. 다 나가. 아이고 내 백자. 아이고 우리 백자. 아이고 미치겠네. 아 사람 미치겠네. 아 이거 코가 깨지든가 머리가 깨지든가 할 것이지 왜 이리 우리 백자가 깨지느냐 말이야. 아이고 사람 속도 좀 미치겠네 이거. 아이고 이거 참. 여보세요. 이봐 판세기. 왜 전화질이야? 내 차례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.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. 신경질 나게. 어르신 저 동철이에요. 잠시 들어가겠습니다. 자네가 웬일이야? 못하러 우리 집에 왔어? 어? 왜 저 우리 남은 세간살이 다투리를 무시하려고 왔어? 아이 저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옳거니 망령된 자네 조부가 보냈구만. 그만두게. 자네 조부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비참한 비극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요. 아유 어르신 저 우리 할아버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.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저를 나무리시고요. 그리고 두 분이서는 화해를 하세요. 이거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. 저기 저 이거 받으시고요. 저 화 푸세요 어르신. 이거 뭐예요? 예 이게 저 200만 원이에요. 아 이게 도자기 값이 400만 원 하니까요. 아, 저희 할아버지하고 절반씩 나누는 셈 치시고 이걸 이제 받으시면은 이제... 이게 뭐가 어쩌고 어쩌? 아니 이 녀석 간지가 언젠데 소식이 없어? 여보
우리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? 아무튼 나도 영찝찝하다고. 그죠? 이미 엎질러 좀 무리잖아. 아, 그래도 아버지하고 안꼬로 어르신 계속 다투는 모습 볼 수도 없고. 이런 젠장! 이봐! 어디 있어? 야, 당장 나오지 못해? 저 어르신, 야, 동철아. 아니, 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아니, 이게 애시당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동철을 내보내는 거야? 난 또 왜 언성을 높이고 이래야. 이거 봐, 이거 봐. 이 친구야, 변상을 하려거든 좀 똑똑히 해. 어? 아, 애시당초 이걸 나한테 맡겨뒀으면은, 아, 내가 이 돈을 자기한테 줬을 거 아닌데 말이야. 어? 왜 거짓말 부려가지고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, 그래? 미안해, 미안해. 일이 이렇게 될 줄로 알았나? 짠, 끼려먹을. 근데 가져온 그건 뭐야? 내 백자 송장이야. 우리 백자 죽었어. 이게 400만 원이야? 응? 자네 말이야. 앞으로 어떻게 변상을 할 건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도 알겠어? 난 신경질 나게 정말. 야! 끼려먹어! 아이고, 아버지 괜찮으세요? 네? 다 내 잘못이야.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요. 아, 저 할아버지 심지 마세요. 이거 저 모두 다 잘 될 겁니다. 네. 이미 저 순간 우리 백자가 돌아오기라도 하겠어. 차라리 그 친구한테 돌려줄 거 그랬다. 아버지, 정말 그 안골 어르신한테 그 백자 드려도 후회하시지 않으시겠어요? 아, 그 뭐가 있어야 주든 말든 하지. 너희들 말만 듣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? 잘되기 뭐가 잘돼? 언님, 전 아무 상관도 없어요. 이게 다 동서 아이디어잖아요. 아, 전 안골 어르신께서 저렇게 나오실지 예상 못했걸랑요. 아, 깨진 거 보시고 200만 원 받으시면 단념하실 거예요. 저는 설마 그 깨진 백자가 동서방 꽃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새하게 너는 그저 털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게 문제야. 야, 이거 말이야. 새색이 아이디어가 이게 물거품들 갖고 딸이 납니다. 야, 어르신께서 돈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요. 아니, 그렇다고 400만 원씩이나 드릴 순 없잖니. 여보, 그냥 우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? 아이고, 모르겠어. 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골치 아파 죽겠다. 야, 홍혜미야, 나 냄새 안 나. 아, 예, 아버님. 아이고, 참. 이게 뭐라고 사람 속을 이렇게 태우는지 모르겠네요. 참. 아, 할아버님, 어디 나가시려고요? 아이고. 나 판세기 좀 만나고 와야겠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했어. 사과라고 하고 와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. 저기 아버님, 사과를 하시더라도 몸 괜찮아지시면 그때 하세요. 난 괜찮다.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. 아버지. 저 방으로 좀 들어가시죠.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. 애비야, 그거 가지고 와라. 들어가세요, 네? 아버님. 들어가시죠. 아, 예, 예, 예. 자, 내가 좀 무슨 일로 그런겨? 보긴 뭘 보란 말이오? 아버지, 제가 뭐 이럴 줄 알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. 대충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. 저기 아버님, 새아기가 아버님하고 안골 어르신 사이를 걱정해서 그런 일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. 아, 글쎄 뭘 가지고 그러냔 말이야. 할아버지, 저기. 아버님, 저 백자 저렇게 멀쩡하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